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스쿼시 방송 코리아 스쿼시 TV 서동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동삼의 스쿼시 이론 세 번째 시간 스윙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윙이란 무엇이냐? 보통 스쿼시를 배우려고 센터에 등록을 하고 맨 먼저 그룹으로 코트 안에 들어가서 코치 선생님께 배우는 게 스윙이죠. 그런데 스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가리키게 되고 이 스윙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스쿼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스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스윙은 보통 코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먼저 디딤발을 뭐 11자로 어떻게 놓고 라켓을 들고 휘두른다 이 정도만 보통 처음에 배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굳어지기 때문에 좀 강력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죠. 처음에 이런 자세한 스윙에 대한 이해도가 적기 때문에 휘두르는 거에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어떤 구조로 휘둘러져서 어떻게 되어야 적은 힘으로도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윙이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스윙은 몸의 여러 부위의 원운동을 통해 원심력을 만들어내고 그 원심력으로 라켓의 스윙 스피드를 높여서 빠른 공을 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스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빠른 스윙이 이루어진다면 천천히 하는 스윙은 어렵지 않겠죠. 빠른 스윙에 힘을 얹어서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면 강력한 공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강력한 공을 뽑아내므로써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고 또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트롤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파워도 물론 만들어지겠지만 스윙의 궤적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내므로써 컨트롤도 연습을 하고 상대방을 압도하고 압도함으로써 내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스윙이 중요한 거죠.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부분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원운동을 해서 원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주는 것이 스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스윙 스피드와 파워를 끌어내게 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해서 그 스윙에 맞는 근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포핸드 드라이브를 연습한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드라이브 연습을 하면 그쪽에 더 근력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큰 파워를 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담으로 언제부터 그럼 드라이브를 잘 치고 세게 칠 수 있게 되었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점차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드라이브 연습을 했는데 그 드라이브 연습을 하면서 결국은 그쪽에 근력이 점점 더 붙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을 통해서 점점 근력이 생기고 점점 공이 세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윙의 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스윙의 궤적을 만약에 제가 알아서 연습을 했었다면 지금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스윙은 처음에 공을 따라가서 공이 튀어올라서 치기 좋은 위치에 딱 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차적으로 맨 먼저 허리가 돌죠. 허리가 살짝 움직이게 되죠. 보통 뭐 허리를 안 움직이는 분도 있고 움직이는 분도 있지만 강력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허리를 움직이게 되고요. 허리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깨와 팔꿈치, 손목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발은 디뎌져 있고 그 안에서 최대의 힘을 내기 위해서는 척추를 중심으로 배에 힘이 약간 들어가게 되는데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옆으로 두는 원운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스윙을 하게 되면 먼저 디딤발을 딛고 허리를
돌리죠. 먼저 허리를 돌렸다가 어느 정도까지 딱 멈추는 이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이 되겠죠. 이게 이제 허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허리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어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구하고 비슷한데 허리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어깨가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깨가 따라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팔꿈치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손목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 손목이 따라 들어와서 공을 칠 때는 사실 이렇게 이 손목으로 친다는 게 아니라 손이 따라 들어왔으면 이 손을 비트는 힘, 이 비트는 힘으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치는 힘보다 이렇게 비트는 힘이 사람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면 세게 칠 수가 없어요.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비트는 힘은 세기 때문에 공을 더 강력하게 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손목은 아니고 이 팔이 되는 거죠. 팔을 비트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통 손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손목이 이렇게 콕을 한다고 그랬죠. 손목이 콕을 해서 이거 돌림으로써 이렇게 원심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손이 이렇게 풀리면 그 원심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손목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어떻게 보면 야구랑도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전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왼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쿼시도 왼손을 공 쪽을 향해서 이렇게 디디고 있죠. 왜냐하면 볼링이나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왼손이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몸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 밸런스를 잡아주게 되고요. 야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공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건 사실 파워볼인데 자 공이 있다고 치면 처음에 자세를 잡고 디딤발이 나가면서 왼손으로 밸런스를 잡죠.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 디딤발이 나가면서 이게 허리를 돌리는 동작이 되죠. 그 다음에 어깨를 앞으로 내보내죠. 어깨를 앞으로 내보낸 다음에 팔꿈치를 앞으로 내보내서 손목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모든 운동이 일맥상통하는데 허리, 어깨, 팔꿈치, 손, 손목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자기의 원운동을 해나가야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허리만 안 쓰고 팔만 써가지고 이 허리가 돌아가면서 쳤을 때처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냐? 쉽지 않은 거죠.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이 강하게 친 공을 내가 컨트롤을 해서 발리 드롭을 논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를 뒤에서 다시 스트레이트를 세게 치거나 크로스를 세게 치는 게 아니라 T존에 있다가 상대방의 친 공이 내 몸쪽 근처에 왔을 때 하프 발리를 하거나 크로스로 발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발리 같은, 아니면 드롭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이 온다고 해서 허리나 몸에 반동을 주면서 하면 컨트롤이 떨어질 수 있죠. 몸 전체가 움직이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허리는 가만히 두고 어깨도 가만히 둔 상태에서 공이 오면 팔만 뻗어서 컨트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이 더 좋아지죠. 전체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세게 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세게 치기 위해서는 허리, 어깨, 팔꿈치, 손 이렇게 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내기 위한 거는 다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라켓도 왜 가장 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손잡이 위에다가 헤드를 놓으면 될 텐데 손잡이 위에다 헤드를 안 놓죠. 더 길게 해서 위에다 헤드 놓는 건 그만큼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의 그 거리를 이용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좀 더 잘 치기 위한 부분이고요. 또 손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돌리는 건 여기에서 나는 또 이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라켓 스윙을 할 때 라켓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높이 들으라고 하죠. 왜냐?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위치의 에너지를 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이 들면 이 내리는 힘을 이용해서 공을 조금 더 세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낮게 잡고 있으면 세게 치기가 점점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높이 들으라고 하고요. 겨드랑이도 이렇게 90도 정도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보면 아시지만 이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센 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보다
그러면 이 겨드랑이는 90도로 만들어 놓고 팔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팔을 뒤로 좀 갈게요. 팔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90도인데 물론 이게 적당히 올라가 있으면 자기한테 맞게 적당히 올라가 있으면 좋지만, 이게 내려가 있다 그래도 이 겨드랑이가 9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비슷한 힘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거는 이게 높이 있든 낮게 있든 스윙을 할 때 허리가 돌아갔으면 이 팔꿈치가 내려가면서 이 내려가면서 내는 힘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팔꿈치가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치는 것 자체 힘이 들어가고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90도 근처에 위치시키게 된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이 척추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위에서 이렇게 약간 여기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죠. 원을 찌그러진 원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원을 그리게 되는 거고, 손도 약간 이쪽 이런 식의 타원의 원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내릴 땐 이렇게 내리고 다시 올려서 다시 내려서 치고 이런 동작이 반복이 되는 거죠. 센 공을 칠 때야 이렇게 치겠지만 여기에서 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요. 공을 칠 때 원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이 맞아야 되는 순간에서 가장 임팩을 줘서 원운동에서 그 힘을 끌어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죠. 치기 바로 전까지 라켓도 라켓 헤드의 원운동을 극대화시켜서 칠 때 땅 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운동을 한다는 건 원래 위치에도 오기 편하게도 하고 치면서의 어떤 몸의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치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 어깨, 팔꿈치, 손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이냐, 이게 그 스윙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라켓을 높이 들으라고 하니까 자꾸 공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높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포핸드나 백핸드나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원운동을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라켓이 마지막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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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각도를 또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찌그러진 원운동을 할 때 팔꿈치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 말고 아래에서 이 뭐라 하지, 이 옆구리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쿼시 선수나 스쿼시를 잘 하시는 분들의 스윙 동작을 잘 보시고 이 팔과 팔꿈치, 손목, 어깨, 허리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또 내가 그런 스윙을 하는 것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보셔서 비교도 해보셔서, 아 나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을 어디다 두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어깨나 어깨에서 몸 안쪽 정도, 그러니까 공이 땅 튕겨서 한 이 정도나, 공이 땅 튕겨서 이 정도나, 늦으면 공이 땅 튕겨서 한 이 정도에 왔을 때, 어깨 축 있는 데까지 왔을 때 이 안에서 쳐야지 되는 거죠.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팔의 이 어깨가 어떤 회전 운동의 축이 되는 거죠. 팔이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 팔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게 이 어깨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내려서 가더라도 허리가 도와주긴 하지만 모든 운동의 중심에는 이 어깨가 있기 때문에 이 어깨에서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그 강한 원심력이 나오질 않아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곳이냐, 오른손잡이가 왼발을 디딤발로 해서 공을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포핸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왼발 엄지발가락 안쪽부터 어깨축 이 안쪽 이 부분이 가장 그 원심력이 극대화되는 곳이에요. 가장 그 중심에는 어깨가 있는 거지만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도 이 어깨축이 있기 때문에 어깨축 근처에서 스윙을 하면 센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어깨축보다 뒤에 있는 공은 세게 치기가 좀 어려워요. 어깨축보다 약간 더 앞쪽에, 안쪽에 있는 공인데 그게 왼발 엄지발가락 안쪽 이 사이는 공이 어디 있든지 간에 몸이 따라가면서 같이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어깨 중심에서 약간 안쪽이니까 이 몸 중간쯤 이 사이쯤이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심자분이 공을 칠 때 어디에 있는 공을 치는 게 좋으냐 그러면 그 공이 바운드 돼서 올라왔을 때 그 공을 내 몸 중심축 안에다 놓고 공을 치게 된다면 센 힘으로 공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백핸드는 말 그대로 스윙이 반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어깨를 좀 지난 부분 있죠. 지난 부분에서 공이 맞아야 센 힘으로 그 공을 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쯤이 가장 좋냐 그러면 보통 얘기할 때 오른손잡이가 오른발을 디딤발로 놓고 스윙을 했을 때 새끼발가락 근처가 가장 큰 원심력이 나오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백핸드 같은 자세에서는 스윙이 포핸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백핸드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치는 게 맞긴 한데 백핸드는 스윙이 여기가 아니라 이 옆쪽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추측의 옆쪽에서 일어나니까 약간 그 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제가 이렇게 자세를 완벽하게 잡고 이렇게 쳐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백핸드나 포핸드나 다 똑같은데 스윙은 그 원리를 알아서 그렇게 치면 되는 거고 어떤 자세가 좀 더 편안하고 공이 잘 나오는지 팔꿈치도 좀씩 움직여보고 손목도 조금 비틀어보고 하면서 그거를 깨우치셔야 돼요.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익혀지셨다면 그 이유는 각자 몸통의 길이와 팔꿈치부터 어깨까지의 길이 또 팔꿈치부터 이 손까지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조금 더 세게 빨리 돌려야지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예를 들어서 포핸드 연습을 계속하면 일관성이 향상이 돼요. 똑같이 칠 수 있는 그 힘이 향상이 되고요. 또 파워도 붙고요. 가장 원심력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공을 벽에다가 세게 치는 거예요. 계속. 공을 계속 세게 치게 되면 처음에는 강제로 세게 치려고 노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제 힘이 빠져서 세게 칠 수 없게 되면 최대한 요령으로 세게 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요령으로 세게 친다는 게 가장 큰 원심력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힘으로만 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팔목은 비틀어서 힘을 내고 손목은 꺾어서 힘을 내고 또 어깨도 밀면서 힘을 내고 팔꿈치는 밑으로 내리면서 원운동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겨드랑이는 90도 정도를 유지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공을 계속 벽에다가 혼자서 세게 치게 되면 그런 연습만으로도 자세가 잡힙니다. 자꾸 제가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빼먹는데 왼쪽 팔로 밸런스는 계속 잡으셔야 돼요. 백핸드 밸런스, 포핸드 밸런스를 왼손으로 잡으시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포핸드와 백핸드 연습을 혼자서 많이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많이, 꾸준히. 저는 예전에 어떻게 썼냐면 벽에서 서비스 박스까지의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멘탈 터닝샷을 계속 하는데 이 서비스 박스 바깥쪽으로 공이 나가지 않게 몇 개나 할 수 있냐 이걸로 세게 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게 치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도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해서 나는 오늘 10개까지는 할 거야. 10개까지는 밖에 안 나가게 해야지 끝낼 거야. 그 다음 날은 나는 오늘 11개까지 그렇게 할 거야. 11개를 하지 못하면 집에 안 갈 거야. 어저께는 11개 했으니까 이 다음엔 12개까지 할 거야. 오른손잡이는 아무래도 포핸드가 좀 더 쉬우니까요. 백핸드는 나는 오늘 세게 치는 거를 10개를 성공했어. 그러면 백핸드는 나는 오늘 6개까지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 포핸드 10개가 끝나면 백핸드
그 개수만큼은 또 하고 그 다음엔 숫자를 점차 늘려서 계속 점점 더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개수도 늘어나니까 일관성도 향상이 되고 힘도 붙고 또 그런 계속 칠수 있는 요령도 생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쿼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다른 운동하고 다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혼자서 못해요. 연습도 못하고요. 연습할 수 있는 방법, 테니스 같은 경우에나 배드민턴은 서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상대방이 도와줘야지 연습을 할수 있는데 스쿼시는 한가한 시간에 혼자 와서도 충분히 운동을 하시고 연습도 하실 수 있다. 이런 운동이다.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스윙, 또 가장 그 스윙 중에서 기초가 되는 드라이브는 혼자서 하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다.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혼자서 연습 많이 하니까요. 물론 이렇게 뭐두 명, 세 명에서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건 혼자서 하는 연습입니다. 혼자서 하는 드라이브 연습. 근데 이 연습을 하실 때 저도 항상 주위에도 얘기하지만 세게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장 내가 세게 칠수 있는 샷을 계속 세게 치고 나서 힘이 빠졌을 때 컨트롤하는 연습하시고 힘이 있을 때 세게 치는 연습 계속하셔서 근력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빈 코트가 없는 경우에도 할수 있는 연습도 있습니다. 뭐냐면 라켓만 쥐고 공이 이쯤에 있다. 내가 원하는 축 안에 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윙만 계속하는 겁니다. 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세게 치는 스윙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공이 정확한 위치에 있을 때 하는 스윙 연습을 하게 되니까 스윙 동작도 더 일관성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스윙의 자세가 잘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코트에서만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컨트롤 연습까지 같이 하려면 코트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자서 공이 내가 디딤발은 여기에 있고 공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공을 스트레이트로 세게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한 번에 할때 숫자를 정해놓고 뭐 100개면 100개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뭐 포핸드 100개, 백핸드 100개 그리고 나서 게임에 들어가서 쳐보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공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 디딤발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디딤발을 잘 디뎌서 공이 그 정도에 있게 만들어서 스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을 잘 따라가는 것도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공을 내가 항상 일관성 있는 곳에 놓고 스윙을 하는 연습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있을 때 코트 안에 어떤 누구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해서 코트 안에 들어가서 연습하기 힘들 때 이럴 때는 혼자 밖에서 공이 이쯤에 있다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겸해서 하는 거죠. 공이 이쯤에 있는 공을 스트레이트로 세게 친다고 생각하고 스윙 연습을 하시고 백핸드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러고 들어가면 공을 자꾸 만들어서 치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이미지 트레이닝 또 누워서 잠자기 전에도 내가 손을 이 정도 높이에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허리를 돌리고 디딤발을 어디다 놓고 또 팔꿈치를 어떻게 해서 공을 친다 이런 것도 자꾸 생각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공을 칠 때도 그 연습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 코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서 자세를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원운동이 일어나니까 되도록이면 겨드랑이는 좀 여유 있게 올리는 게 좋고 손은 마지막에 칠때 이렇게 비트는 동작을 만들면 좋고 팔꿈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이런 동작이 필요하다. 그리고 허리는 처음에 살짝만 움직여서 이 튕기듯이 해서 이어 팔꿈치, 어깨, 팔꿈치, 손이 원활한 원운동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좋고, 왼손은 가이드 역할을 해서 앞을 밸런스를 잡아주면 공을 치는데 좀더 도움이 된다. 물론 자세도 이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쿼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서동삼의 스쿼시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